이렇게 촬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. 네. 이게 지금 그 셀카봉을 하면 흔들리잖아요. 그래서 이제 짐벌을 썼던 건데 그 짐벌이 없어가지고 이걸 왜 샀냐면 액션캠인데도 짐벌이 필요 없을 정도로 손떨림 방지가 되어 있어요. 지금 영상을 보고 리뷰를 보니까 이렇게 걸어도 뭐 빨리 걸어도 떨림 현상이 거의 없어요. 그게 아주 특이하더라고요. 이걸 쓰면 짐벌이 굳이 필요 없을 것 같아서 한번 써보겠습니다. 예, 지금 제가 이 고프로로는 화면을 확인할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지금 핸드폰하고 연계해서 핸드폰으로 화면 사이즈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. 괜찮은데요? 일단 화질이 좋은 것 같고요. 일단 표준 해상도로 지금 맞춰놨습니다. 제가 이제 편집을 핸드폰 그 키네마스터 어플로 해서 편집을 하는데 거기 업로드 시키는 해상도가 1080 예, 그 표준 해상도로 맞춰서 업로드를 시키는데 거기로 맞춰 놨습니다. 그 밖에도 설정할 수 있는 게 이제 광각 뭐 몇 가지 한 네 가지 정도로 설정을 좀 할 수가 있더라고요. 일단 뭐 잘 모르겠습니다. 어쨌든 한번 우선 영상이 이 손떨림이 어떻게 될지 궁금해 가지고 산행을 하면서 어느 정도일지 한번 보고 싶어서 궁금해 가지고 어젯밤에 도착하자마자 지금 시험 삼아서 심학산 한 바퀴 돌자 이렇게 해서 나왔습니다. 저 전면에 보이는 바위가 투구바위입니다. 심학산 투구바위입니다. 내게 다가와줘 어서 내게 키스를 해줘 오늘 이 밤이 내게 너무 소중해 고프로 촬영 종료! 팔각정 아니 육각정인가요? 육각정인데요. 이게 이제 심학산 둘레길 여기서 시작입니다. 이게 한 바퀴 돌면 6.7km 저쪽이 이제 약천사 여기서 한 600m 가면 약천사 있고 저쪽으로 가면 이제 삥 눌러서 약천설 거쳐서 이 원점 해결됩니다. 전류 가보겠습니다. 한번 볼까요? 멀리 가면 이제 정상입니다. 심학산 정상 조금 올라가면 있습니다. 이제 심학산 전망지입니다. 이게 화면을 못 보고 가니까 저도 궁금하긴 합니다. 제가 지금 내리막을 뭐 짧지만 빠르게 좀 내려온 거거든요. 이게 어떻게 나올지 굉장히 궁금해요. 이런 게 있네요 또. 설정된 언어로만 이 촬영이 진행이 되네요. 그러니까 촬영 이렇게 됐지 촬영 시작 이렇게 하니까 안 돼, 안 먹는데요. 앞으로 촬영 종료. 고프로 촬영 종료. 시작하니까 안 돼요. 아이고 참 재밌네. 어쨌든 짐벌은 사실 좀 무겁거든요. 그 짐벌에다가 이제 핸드폰을 장착을 하고 이렇게 가면서 찍으면 그 흔들림을 잡아줘서 화면이 이렇게 크게 흔들리지 않고 예, 보시기에 괜찮은데 이 핸드폰으로 하면 그게 안 된단 말이죠.
그래서 핸드폰으로 제가 뭐 찍어서 몇 번 좀 올린 적도 있습니다만, 제가 봐도 뭐 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송구스럽더라고. 근데 이게 이 액션캠이 몰랐어요. 근데 이게 이제 유튜브 하다 보니까 유튜브를 이렇게 보게 되니까 이게 고프로라는 걸 알게 됐고, 지금 8번째 나온 거예요. 이게 고프로 8. 예. 지금 출시된 지 불과 뭐 한 달도 안 됐는데, 뭐 부속품은 아직 뭐 출시도 아직 안 됐고, 그래서 마침 이게 고장이 났길래 주문했죠. 예. 가서 좀 편집해 보고요. 영상도 괜찮고 손떨림이 없다면 앞으로 모든 영상은 저하고는 아주 딱인 것 같습니다. 왜냐면 산이라는 것도 액션캠이 필요하거든요. 사실 움직임이 많으니까. 그런 영상들을 조금 동적인 화면을 좀 보여드리려면 아무래도 이런 손떨림 방지라든지 이제 화면의 크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, 해상도 이게 중요하잖아요. 보시기에도 좋고. 그래서 그렇게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. 네. 고프로 촬영 종료. 고프로 촬영 종료. 자, 여기서 배수지까지 이제 1.387도. 1300m 나왔단 얘기죠. 네. 자, 이제 여기가 심학산 솔향기 쉼터라고요. 예. 여기서 좀 쉬어가면 됩니다. 솔향기 쉼터. 아이고. 여기가 참 좋습니다. 소나무에 이렇게 가려가지고, 제가 소나무를 좋아해서, 아주 좋습니다. 여기서 좀 쉬어가겠습니다. 이 4K 영상이면, 이게, 이 방송에서도, 손색이 없는 영상이랍니다. 뭐 전문적인 건 잘 모르겠고요. 어쨌든 영상 화질이, 해상도가 제일 좋은 거라고 합니다. 용량이 많이 차지해서 이게 이제 편집하는데 조금 에러를 겪을 수도 있다는데, 모르겠습니다. 자, 어쨌든 찍어봐서 편집도 한번 해보고 이렇게 저렇게 시도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아유, 이거 유튜브 한다고 이것저것 할 게 있습니다. 아이고 참. 이걸 누가 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은데, 뭐 그런 사람이 찾아보면 있겠습니다만, 그냥 해보는 겁니다. 또 재미도 있잖아요 또. 고프로 촬영 종료. 육각정에 왔습니다. 육각정입니다. 여기서 좀 쉬어가겠습니다. 오늘 미세먼지가 좀 있네요. 다가와 my baby girl, I need you.